been. 예, 비동사의 과거 분사지요. 아주 많이 쓰입니다. 자, 밑에 예문을 보시면 This had been a long known fact. 이때 been 할 때, had been 할 때도 be의 과거 분사가 쓰였지요. 자, 우선 단어 연상해 보실까요? 공간이 빈대입니다. 연상됐나요? 그게 뭐 우리는 빈이 말이죠. 뭐뭐하게 되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거에 중심을 두고 정리하세요. 빈대만 찾아다니게 되었다. 한 번 더. 빈대만 been. 빈대만 찾아다니게 되었다.